좋다. 그 여자 본명이요. 을해. 네. 기축. 을묘 경진. 경진? 네, 경진. 순행이네요. 경진. 경자 신축. 경인신. 아, 경인신. 네, 경인신. 임진계사. 그리고 오대웅인데요. 올해 25살. 이 편재격의 정관이 용신인데요. 이 을목 비견이 편재 바로 옆에서 격을 극하고 있거든요. 이 사주 원국은 어떻게 파격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 그렇진 않죠. 재격에서 비견급지 하나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파격으로 가면 안 돼요. 재격만. 네? 바로 옆에 있다는 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용신이 있으면 그냥 성격으로 잡아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을갱 합이 잘 안 된다고 판단돼요. 을목이 기토를 극하느라고? 예, 여기 지금 중간에 지금 하나는 극이고 하나는 합이잖아. 네. 그냥 이거는 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관, 재격에 그냥 정관 용신했다고 보면 돼요. 네. 일간과 합을 했다는 거는 합이 그 용신이 묶였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용신이 그냥 일간 거다. 네.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이 사람이 현재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간호사 그만두고 프랑스의 꽃꽂이, 그 플로리스트 배우겠다고 유학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 강남에 사는 부유층이고 부모도 부자고 그런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대운에서 이런 놈은 좋지. 대운에서 이제 정관은 당연히 좋을 것이고 신금운도 자 우리가 현관인데 재생산 아니냐 하지 않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격이나 내가 평단을 쓴다 그랬잖아. 쓸 때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비견급제가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나 말고 얻어맞아 좀 친. 네, 비견급제가 있을 때 나 말고 얻어맞는 게 아니라 비견급제라는 놈은 재성을 그걸 하고 아 지켜주는. 예, 네, 그렇지. 이 신금이 을목을 날려줌으로써 제가 편안해졌잖아. 재성 입장에서는 평단이라는 놈이 우리가 일반적인 일간 입장에서는 재생산이 될 수 있지만 재성의 격의 입장에서는 평단도 나를 보호해주는 구실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을 야 너 재생산 행위가 나쁘지 않나 이렇게 통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운도 좋습니다. 특히 이사주는 지금 을목이 굉장히 강해. 지금 묘미 합까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을목이 진토의 통운에 해묘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해묘 묘미? 아 묘미란 해묘 그래 해묘 맞죠. 해묘합까지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왕같이 얼마나 강해, 그죠? 이런 구조에서는 신금 경금도 쓴다.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신금이 관상동작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신금은 들어와서 을목을 날리는 지중하지, 여기 와서 을경합을 하는 데는 놔둘 수도 있는 거. 합이 잘 안 되지만 이걸 때려주면 합이 되는 거죠. 신금이 들어와서 이걸 때려주면 이게 합이 되는 거. 그래서 경인대운에 대한 것도 지금 하시고 그럼 지금 경인대운에 대해서는요 그 연간에 있는 을목이 대운에서 들어온 경금을 합으로 묶긴 하는데 시간에 경금이 하나 더 남았거든요. 그럼 이때도 괜찮은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정관이 들어와서 정관이 묶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거는 묶이다 보면 안 된대. 여기 다 맞는데 그러면 신금의 대원도 말씀하셨고 임진 개사 대원에 대한 질문인데요. 축중기토 본기가 좀 투관되긴 했는데 축월은 그 수가 강한 원래 수왕지절이거든요. 임진 개사 대원의 정인격 평인격으로 변격할 수 있나요? 이게 어려워. 자 첫째는 본기고 해수가 묘목하고 합을 해서 이 해수의 역할이 수의 역할이 약해졌어요. 추월임에도 본기 못한다. 본기잖아, 그래도. 네, 그렇죠. 아, 추월이라도 본기인데, 이게 본기 투관이 돼도 막 지지가 막 수바람이 이루었다. 예?
해자축 신자지. 뭐 그런 식으로 막 이러면 이것도 약해서 안 돼.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변경 안 돼. 그럼 이때야말로 제격패인 거예요? 제격패인이지. 그럼 이렇게 신강한데도 패인이면 오히려 나쁜 운이 아니냐? 안 그래. 재성이라는 것은 일반이 그걸 하는데 힘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아무리 신강해도 인성은 필요. 재성을 격국으로 쓰는 이상. 그렇지. 그래서 신강하니까 인성 필요 없다. 안 그래, 제격에는. 응? 재를 극하느라고 자기도 힘을 많이 소비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를 받아야 돼. 인계수 있는 놈도 좋은 놈이야. 프랑스 가면 좋냐, 안 가면 좋냐. 그거는 뭐냐, 운에서 판단해주면 돼. 운에서, 좋은 운이면 여기 왔어도 되고, 나갔어도 되고. 그럼 프랑스 몇 년 있다고 그러냐? 갔다 왔을 때 운을 봐줄 필요가 있어요. 통변할 때. 갔다 와서 운이 안 좋으면 그건 잘못 가는 거야. 지금 현재 직업에 충실한 게 훨씬 나아. 응? 갔다 와서 운 나쁘면 속된 말로 빼 빠지게 배워왔는데, 쓸모를 데가 없지 않아. 돈만 날리고, 그죠? 돈만. 그러면 어차피 지금 임진대운이 막 들어왔으니까 이때는 이제 외국에 그 나가는 게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고 이러면 나갔다 와도 개사대운까지는 괜찮으니까 뭐 그렇죠. 나가도 된다. 그렇지. 이제 이게 이제 과보대운 오면 어떠냐. 각기 합으로 묶일 것 같지만 경금이 또 관목을 쳐주거든. 그렇죠. 예? 경금이 관목을 또 쳐주잖아. 그래서 별 문제가 없고 그래도 안 좋아 사실은. 그래서 이런 놈을 좋은 놈으로 보면 안 돼요. 예? 근데 비급이 그냥 얼마만에 많이 생기냐. 이 경금은 또 을목을 제대로 못 날리거든 사실은. 축도밖에 튼건 적 없는데 경금이. 갑목은 뭐 묘목이 엄청 거라. 힘의 강약상 갑목이 더 세죠. 그리고 합 때문에 이게 경금하고 충도 하지만 이게 합도 한단 말이지. 그럼 합은 좀 이게 을목 때문에 조금 약하긴 하지만 을목이 중하느라고 또 그렇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저런 운은 좋은 운으로 보면 확실하게 좋지 않으면 그렇지 그렇지 하지. 그래서 을미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을미대운도 계속 격을 계속 건드리고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이 사주는 45살 갑오대운 을미대운은 좋은 운으로 볼 수 없다. 과 용신은 잘 짜여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 월지가 추월이라 조가 필요하죠. 이럴 때는 좀 그래서 이 조후 측면에서는 운에서 식상이 와주는 게 좋은데 근데 정관의 측면에서는 식상이 나쁜 역할을 하거든요. 이 사람의 사주 구조가 그렇지. 정관은 통근차가 제일 약한 임묘지에만 간신히 통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간으로 병정화 식상이 들어온다면 병정화는 지지에 통근처 없이 허탈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렇지. 아무리 통근 없이 허탈하게 들어온다고 해도 정관도 임묘지에만 간당간당 통근하고 있어서 그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벅찬데 이 식상이 들어와가지고 병정화, 정관을 땡 경우에 이때 조로서는 땡큐. 그런데 정관 입장에선 노 땡큐인 상황에서는 이 사주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조는 괜찮아. 정관 입장에서 깔짝거리는 그런 조언은 괜찮다. 그래서 조언은 괜찮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지로 사오미로 들어오는 게 이게 좋아. 천관으로 병정화보다는 지지로? 네, 지지 사오미로 들어와서 서로 충돌하지, 이해 충돌이 없이 가는 운이 좋다는 의미고, 병정화는 어차피 들어와도 허탈한데, 어차피 경금은 그래도 자기 천구체가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냥 사주 전체 구성해서 그냥 조으로서 그냥 있는 거예요.